꿈꾸는 엄마가 꿈꾸는 아이를 만든다입니다. 아, 네. 멋지다. 네. 아니,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매일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물어봐요. 넌 꿈이 없니? 네 꿈이 뭐야? 저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네. 정말 속이 터집니다. 저 같은 네. 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제가 정말 많은 엄마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 더욱더 저에게 호소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나오셨다. 근데 이것도 어떤 아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아이. 그 내가 아까 이제 윤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딱딱 엄마 제 꿈은요 이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맞아요. 몰라? 없는데? 이러면 이제 울화통이 터지죠. 맞아요. 근데 우리 윤경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아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요즘은요 어떤 아이가 효자이고 효녀일까요? 어떤 아이가 효자이고 효녀일까?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예, 네. 하필 또 모범생이고 공부자라고 네. 네. 건강한 게 최일이냐? 네. 너무 건강해요 우리 애는. 아유, 네. 네. 자, 안 아프기만 해도 맞아요, 됐지. 맞아요. 근데 이미 아이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 네. 네. 근데 우리 같이 한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머리로는 알아. 그래, 아이는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세요. 현실적으로 되냐고, 당장 성적이 눈앞인데! 맞아요. 미십니다. 예, 맞아요. 예, 예. 참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식 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네. 요즘 효자와 효녀의 기준은요, 바로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들. 아, 나는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게 있는 아이들인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무기력감.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이한테 너 뭐 하고 싶어? 뭐 할 거야?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거의 이렇게 몰라. 그리고 아이들이 몰라라고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엄마가 꼬투리를 잡아.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도 일단 피곤해. 그리고 몰라라고 하면 일단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몰라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했어. 나 선생님 되고 싶은데? 나 뭐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서 공부해. 알았으니까 너 선생님 되려면 공부해야지. 그렇죠. 너 과학자 되려면 공부해야지. 그렇죠. 기승전 공부.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차라리 몰라라고 아이들이 대답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렇잖아. 왜 몰라? 네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 일 네가 모르면 누가 아니? 막 우리는 막 속이 터, 울화통이 터지잖아. 맞아. 우리는 그러는데 자, 아이들이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한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아이들이 경험해 볼 시간이 없어요. 왜? 요즘 아이들 일상을 봐요. 맞아요. 학원 다닌다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늘 집어넣기만 해. 근데 우리 뇌가요, 가장 창의적인 뇌로 활성화될 때가 언제일까요? 잘 때? 잘 때? 맞아. 또요? 멍할 때. 굿. 진짜요? 굿. 역시 좀 다르시네요. 네. 물론 윤경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어쩌죠? 언니 네. 맨날 멍 때려요. 나 계속 멍 때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실제로 우리의 뇌는 멍 때릴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봐요. 학원 뺑뺑이 돈다고 멍 때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이가 멍 때리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게 또 그렇게 꼴보기 싫다 또. 맞아요. 아이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멍하니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나. 왜 또 멍 때려? 네 할 일 했어? 숙제했어? 엄마가 딱딱 학원 갔다고 공부하라고 했지? 들어가! 아이들이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할 시간이 없어. 내가 뭘 좋아하고. 맞아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우리도 방황하잖아요. 난 뭐 할 때 행복하지? 근데 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경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대화 단절이야. 에, 맞아요. 아니, 저는 대화하고 싶어서 항상 매일 저녁 퇴근하면 네. 문 열어요. 아들, 하트 숙제 다 했어. 이러면 다다. 아, 다다. 당연히 다다 이야기가 나오죠. 사춘기 아이랑 대화법 간단한 팁을 드리면 사춘기 아이들이랑 대화하실 때는요. 공부 이야기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그 빼고 일상 대화를 시작하셔야지 여기에 공부, 숙제, 학원이 들어가면 일단 단절이에요. 나가, 다더, 몰라.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랑은 뭐 일단 아들 하신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그 노크는 하셨나요? 노크? 저 장, 네. 그 자물쇠 하도 잠궈갖고 뽑아버렸어요. 언제든지 열 수 있게. 아. 네가 자꾸 잠꾸 자요. 그, 네. 아주 애는 잘 크고 있는데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네, 일단은 너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일단 이 문제도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걸로. 네. 어찌됐든 봐요. 우리 아이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려면 일단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넘어져본 아이들이 일어서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꼴을 못 봐. 맞아요. 내가 네 힘든 거는 못 봐. 엄마가 다 힘들게. 너는 넘어져서도 안 돼. 내가 넘어질게. 장애물을 다 치워줘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고 아이로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한참 공부하는 아이들, 저도 이제 중1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특히 우리 같이 일하는 엄마들은.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우리가 따로 옆에 끼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가르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로 너무 키우고 싶어요. 해야죠, 근데 안 돼. 왜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될까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자기 주도 습관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엄마가 다 해줄게. 하지마. 넌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공부만 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왜 너 스스로 공부 안 해? 엄마가 니한테 많은 걸 바래? 공부만 하라고. 다른 건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공부만 해. 근데 이 아이는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야, 학생이 공부가 뭐 힘들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게 공부도 뭐다? 재능이다. 이 아이가 공부 쪽으로 아니야. 왜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공부가 세상에서 재밌어요. 가장 쉬웠어요. 맞아요. 가장 맞아요. 재밌어요. 이런 아이는 공부 쪽에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 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아이가 아니야. 공부해. 그러면 딴짓하고 있고 나 물 마실게. 책상 정리할게. 자꾸 교과서만 펼치면 엎어져 자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뭐예요? 공부 쪽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공부 쪽에 재능이 없으면 반드시 다른 재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쯤은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공부라는 기준으로 자꾸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내 아이를 잡아버려요. 그럼 내 아이는 옆집 아이의 모조품밖에 안 돼요. 그렇겠네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요. 내 아이가 공부 쪽이 아니더라도 아, 이 아이 공부 쪽은 아니네? 그러면 반드시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끌어주시는 게 사실 부모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각은 뭐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아이의 주도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봐요. 아이의 주도성이 극도로 성장할 때가 아이에게 쫙 연령을 보면 4, 5, 6세예요. 이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안 해. 싫어. 미워. 엄마 미워.
내가 할래. 4종 세트를 굉장히 자기 많이 해요. 맞아요.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자기 주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할래, 아 은영이가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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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기다려줄게.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봐 이래야 되는데 우리 늘 바빠. 늘 시간에 쫓겨.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어때요?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해줄게. 아니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너 지금 신발 거꾸로 지났지. 엄마 바쁘다.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해줄게. 내가 내일부터 해줄게. 네가 해. 맞아. 다음부터 엄마 일요일날 일요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바빠 바빠 바빠. 아이가 내가 할 일을 우리가 다 꺾어버리고 내가 해줄게 이리 와예요. 그래서 주도성을 꺾어버려. 근데 이제 이렇게 쌓여요 아이가. 그러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되겠구나가 학습이 되죠.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의존하는 아이가 되죠. 엄마 나 뭐 해야 돼? 엄마 가방, 엄마 밥 줘, 엄마 양말, 엄마 내 교과서 어디 있어? 모든 걸 엄마한테 의존해버려요. 그러면 또 엄마들은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됐어. 지가 알아서 할 법도 한데 자꾸 엄마를 찾아.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야! 네 거는 네가 좀 해. 이제 네가 스스로 할 때도 됐잖아. 맞아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연습이 안 된 아이가 어느 순간 나이가 됐다고 짠 스스로 잘하진 않아요. 근데 아이가 주도성이 키우려고 할 때 우리는 안 돼 안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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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라버려놓고 어느 순간 왜 너는 혼자 알아서 못해? 또 아이를 눌러버리죠. 그러면 아이가 어때? 아, 이 정도는 이제 내가 해도 되겠구나. 내가 해봐야지라고 해서 또 알아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해. 그러면 또 엄마는 뭐라 그래요? 왜 네 맘대로 해? 물어보고 했어야지. 엄마한테 확인받고 하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봐, 결과가 어떻게 됐어? 엄마 나 들으라고 했지? 또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아닌가 봐. 어쩌라고. 그래, 엄마 아빠가 하란 대로 할게. 어차피 혼날 거 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거야. 불쌍해. 그러다 보면 어때요?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은 어떻게 된다? 학습이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선생님, 부모님의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 뭐가 없을까요? 일단 시키는 걸 했어. 그럼 뭐가 안 생겨요?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 동기부여. 그렇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책임감도 없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엄마가 하라고 그랬는데요.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 없는 아이는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짐을 결국 또 누가 지게 돼요? 부모가 평생 이 아이를 AS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후는 있다 없다? 우리의 노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주도성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는 아이.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꿈꾸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야, 엄마가 옛날에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장난 아니었어. 너 누구 닮아 이래? 너 아빠 닮았니? 아빠 쪽이니? 맞아, 우리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공부는요, 이 아이는 물론 이제 재능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모습은 부모라는 창을 통해서 내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근데 엄마는 공부 잘했대. 나보고 자꾸 공부하래. 근데 내가 볼 때 엄마 아빠 모습이 그래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공부하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 잘했다면. 근데 이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려고 지금 나보고 공부하라 그랬어? 실제로 아예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은요, 꿈꾸는 부모의 모습. 아,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뭔가를 시도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저렇게 일어서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공부는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평생 공부하는구나. 아이들이 이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럼 나도 좋아한 것을 찾아봐야겠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야, 엄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옛날에 엄마 엄청 잘 나갔는데 네 키운다고 엄마 이러잖아.
그럼 아이들이 어머 엄마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아이 한 명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누가 나래? 맞아요. 누가 그러래? 내가 직장 그만두라 그랬어? 아니잖아. 엄마가 그만둬놓고 엄마가 좋아서 그래놓고 나한테 왜 그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한테 죄책감밖에 심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한테 항상 창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말, 아이의 언어 습관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때? 나의 언어 습관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아이의 행동이 올바랐으면 좋겠어. 좋은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부모라는 창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랑 자꾸 나는 어느 순간 일정한 순간에 자꾸 아이랑 부딪혀. 너무 힘들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랑 부딪힐 때, 야, 엄마도 갱년기거든? 갱년기가 얘기나 사춘기가 얘기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이랑 매일매일 부딪히는 엄마들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앉을 거야. 너, 나 끝까지.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 했어.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져도 너한테는 안 져. 제가 그러고 싸웠어. 그러니까 아이 이겨서 뭐 하려고요? 아니, 걔가 무시하자, 나를.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났는데. 나가래요, 저보고. 맞아요. 근데 나가라고 왜 했는지는 알겠어. 내가 일단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내가 자꾸 아이한테 화가 나. 그리고 자꾸 부딪혀. 이거는 어떤 순간이 왔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자꾸 막 부딪혀. 아, 그럼 미치겠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아이한테 보냈던 어떤 시선, 에너지, 열정을 거둬들여서 이제 누구를 키워야 돼요?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보냈다면 이제는 그 시점이 나를 키워야 되는 시점이 왔음을 의미해요. 이제는 나를 키워야 된다고. 둘째한테 가면 안 되나요? 둘째가 어린데? 그 가셔도 돼요. 아이한테 가도 되는데 이 아이가 잘 크려면 이 아이는 부모라는 창을 본다 그랬죠. 부모가 성장해 아이도 똑같이 성장해요. 그렇죠. 특히 밑에가 딸이시죠? 네. 네. 딸은 흉내내기를 통해 배워요. 누구를 흉내낼까요? 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표정, 감정, 딸들은 그대로 흡수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나를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따라쟁이에요. 내가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틈난 대로 TV 시청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똑같이 흉내내요. 네. 옆에서 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서로 싸워. 네가 꺼, 내가 꺼, 먼저 끄면 나도 끌게.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맞아. 만약에 옆에서 엄마가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요. 궁금해. 그래서 뭐해? 엄마 책 읽는데? 헐. 어느 순간 자기도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요. 기가 막혀요. 아이들은 정말 따라쟁이.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아이를 닥달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자꾸 막 공부에 잔소리하고 좋은 학원 알아보고 또 잘 가르친다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보다 엄마가 틈만 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지적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해! 공부하라고 했지! 엄마가 몇 번 이야기했어! 이런 아이들은요, 오히려 공부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전국적으로 막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저는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도 항상 하죠. 또 학원 안 다녔어요. 학원 안 다녔어요. 맞아요. 그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공부해라라 소리를 맞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아이의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옆에서 그냥 공부를 했어요. 같이.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는 어때요? 자식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는 과연 나를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아이랑 부딪힌다면 이제는 나를 키워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를 키워요?
또 이제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조차도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서 옆집 엄마랑 계속 티타임만 하면서 그런 시간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내가 성장하기 위한 시간을 매일매일 최소 30분 이상은 만드셔야 됩니다. 난 뭐 할 때 행복하지? 나는 뭐 할 때 기분이 좋지? 스스로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이제 중년의 엄마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나만의 이 장소, 꿈을 키우는 핫스팟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집에요? 네. 근데 보통 봐요. 아이 방 하나씩 다 만들어주죠. 네. 안방 하나 있죠. 내 방은 없어. 내 방이라고 해봤자 식탁 위, 그것도 막 약통 있고 이것저것 막 지저분하게 놓여있는 그 한쪽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를 위한, 내가 책을 읽고 내 꿈을 키우고 나를 만나는 그런 장소, 그게 화장대 위도 괜찮아요. 예쁘게 꾸미고, 아니면 어떤 좀 집안에 어떤 좀 여유 공간이 있으면 나를, 내 꿈을 키우는 장소, 이 장소를 하나 꼭 만드시면 정말 좋아요. 진짜 네. 바람직하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맞아요. 네. 보통 그냥 네. 침실 할 뿐이잖아, 자기 방. 맞아요. 맞아요. 네. 굳이 방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제 식탁 위라도 깨끗하게 꽃병 하나 해놓고, 여기는 나만의 장소야.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그냥 내 책상이 되는 거예요. 화장대 깨끗하게 해놓고, 나는 매일 최소 30분은 이곳에 앉아있을 거야.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런 공간들을, 나를 만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꼭 만드셔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여기는 엄마의 공간이야. 들어올 때 예의 지켜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키우는 방법 중에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만드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앞에서도 부모가 책을 읽어야 아이도 책을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세 분은 어떻게 책을 많이 읽고 계시나요? 우리 라이온경 씨, 옛날엔 전화번호부라도 봤는데 요새는 통 볼 시간이 없네요. 맞아요. 네, 영상 이렇게 보고 그냥. 그렇죠. 책도 사실은요,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귀로 듣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오디오북. 네. 그리고 집안일하고 뭐 딴 거 이렇게 하게 됐구나. 그렇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책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책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독서과. 독서과. 우리 동네 도서관이 나를 키웠어요.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어떤 책이라도 좋다. 매일 10분이라도 아니면 단 한 장이라도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놀래하면서 따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나를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의외로 우리는요, 내 이름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내 이름을 잃어버려요. 우리 주변에서도 누구 엄마, 뭐 누구 이렇게 부르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잖아요. 민경아, 누구 엄마, 어이. 근데 그러다 보면 나를 희생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내가 나를 악착같이 사랑해야 주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생선 우리도 살 좋아하잖아요. 왜 생선 대가리 먹으면서 왜 우냐고. 나중에 그럼 애들은 어때요? 아, 우리 엄마 생선 대가리 좋아했어. 나중에 생선 대가리만 모아서 갖고 온다고요. 내가, 나도 좋아해. 나 이거 살 엄청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너 좀 줄게. 이게 돼야 된다고. 엄마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사실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속상할 때가 생일,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때. 내 생일이어서 내가 미역국을 끓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침부터 웬 미역국이야, 재수없이.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내가 내 생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제 서운해. 이거를 이제 화라는 감정으로 이제 분출을 해. 근데 정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그래 수연아 잘하고 있어. 그쵸.
어, 네 정도면 훌륭해. 괜찮아. 어, 그래. 어, 야, 니나 되니까 이렇게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는 거지. 그리고 봐, 네가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애들도 너무 잘 컸잖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아. 해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나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세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100세 시대. 그렇죠. 100세 시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가요? 110살. 실제로 이제 보험회사에서는요 120세 보장보험이 나왔어요. 어머머머. 자,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거? 120세. 우리가 130살까지 아, 살 수도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네, 앞으로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우리 남편들 은퇴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일반 직장에서는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120살, 130살까지 산다면서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죠? 60으로 정년 퇴직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게요. 근데 60으로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요. 공무원, 공기관 이런 분들은 이제 가능하실 수 있죠. 일반 사기업은요. 40대 중반에 나온 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이는 계속 커가고. 통닭집 차려야죠. 치킨. 통닭집 우리나라 7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나중에 남편이 나왔어. 우리 식구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어떡하라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빠들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슬프다. 이제 우리 엄마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빠들 교육도 정말 많이 하는데 아빠들의 마음속에 다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죽하다고요. 예, 이거 완전 생존이잖아. 예. 특히 이제 맞벌이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외벌이면 그리고 아이들 한창 크는데 나 나가야 되면 그래서 회사에서 별아별 꼴을 다 보면서 버티는 아빠들 아,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남편이 번 돈을 내 돈인 것처럼 내 통장에 넣는 이런 문화는 사실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기는 언제 승진하는 거야? 나 이달 생활비 부족하거든. 애 학원비 지금 부족한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네. 네. 남편의 은퇴 시기도 빨라졌다. 남편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때요? 또 그러면서 아이한테 들어갈 돈은 많아요. 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자, 우리 윤경님은 네. 아이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주실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딱 얘기했어요. 대학까지만. 대학까지만. 어, 그 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 잘해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자, 보내놓고 나면은 맞아요.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천만에. 맞아요. 맞아요. 아직도 있어요? 만만의 말씀. 어, 대학 갔으면 자기가 딱 취직해가지고. 네. 아니, 그게 안 되더라니까. 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언제까지 아예 뒷바라지 해주실 거예요? 물어보면. 대학까지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아이들이요. 대학 졸업을 안 해요. 어머, 어떻게 해. 기본이 7, 8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학도 가야 돼요. 그리고 유학도 갔다 와야 돼요.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그러면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주실 거냐고요. 이게 현실. 또 요즘 아이들이요. 결혼을 안 해요. 비혼족. 그래서 참.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급한 내용들은 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네. 내용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나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야. 내 결혼 비용 모아놨지? 5천만 땡겨줘. 나 유학 갔다 올게. 요즘 취업이 안 돼.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5천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주실 수 있으세요? 5천. 있다. 여기 있다. 주실 수 있으세요? 일반 가정에서는요, 5천을 준다는 게 사실 1,000만 원도 쉽지가 않아요. 야, 엄마가 그 돈이 어딨어? 네 먹이고 재우고 학원비 보내고, 어? 이것저것 한다고 돈 하나도 없이 다 썼지 뭐 그게 어디 있겠어? 네 아빠 월급을 봐라!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아 맞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고 이렇게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 안 그러죠. 그러다였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뭐 이런 집이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앞으로 아이한테 돈은 계속 들어가요. 네. 이게 현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지. 자, 우리 아이들이요. 나중에 나를 부양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같이 안 살겠지. 네, 저는 나도 안 모시고 사는데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참여하는구만. 네, 여기는 아예 맞아요. 그냥 포기했고 아. 여기는 뭐 그냥 기대 안 합니다. 네, 기대도 안 하고. 맞아요. 네. 아.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좀 그래도 그런 기대치의 마음이 좀 있으세요? 당연하죠. 이게 약간 세대 차이도 좀 있어요. 우리 허참 선생님은 왜냐면 당연히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모셨고 우리 부모님이 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식도 나를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난 네. 저 안 보내냐? 안 보내? 이틀 지났다. 이자 붙인다. 보일러 기름 떨어졌다. 지금 영하 18도다. 막 이러면서. 와. 네. 그러면은 바로. 어이 넣으세요. 줘야 넣지 이놈아. 이렇게 길을 틀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부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뭐가 엄청나게 심해요? 저출산, 고령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죽어라고 번 돈은요 우리한테까지 못 돌아와요. 나이 드신 분들 병들고 아프고 이 모든 생활비를 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벌어서 다 충당해야 된다고. 고령화 사회가 엄청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에 대한 미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자, 우리가 막 정말 좋은 부모 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네. 있고. 근데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진짜 좋은 부모. 진짜 좋은 부모. 자식이랑 친구같이 소통이 잘 되는 부모? 아, 소통이 잘 되는 네. 부모. 네. 네. 존경할 수 있는 부모. 존경할 수 있는 부모. 네. 또 우리 선생님은요? 진짜 좋은 부모. 진짜 좋은 부모. 진짜 좋은 부모가 좀 하나를 뭔가 굳이 이제 꼽아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진짜 좋은 부모다 할 때는 그 아이들 앞에서 진짜 얘기한 말씀한 대로 그대로 꾸밈 없이 열심히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난 그게 우리 진정성.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보고 배운 거거든. 맞아요. 네. 자, 세 분의 말씀 다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부모는요. 자식에게 뭐가 되지 않는 부모.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 그럼 저거 짐이 되지 않는 부모. 진짜 저거 선생님. 네. 저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저 두 노부부의 뒷모습 봐요. 네. 쓸쓸함이 배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게 우리의 뒷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는 봐요. 수명도 길어졌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져. 길어졌어. 근데 우리 아이는 우리를 부양할 수 없어. 왜 자기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해. 그렇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노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자식한테 뭐가 돼요?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해서? 나를 키워서. 나를 키우려면 키워야겠다, 어때요? 일단은 건강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건강 챙기셔야 돼요. 일단 아픈 순간 일단 짐이야. 모두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악착같이 내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뭔지를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비로소 아이도 꿈꾸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와. 네. 아유, 정말.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네. 야, 과연 내가 지금 옳게 살고 있나? 반드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오늘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라윤경 씨도 감사합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